일명 서킷 트레이닝. 여러 코스를 한 세트로 정해놓고 쉬지 않고 1분씩 돌아가는 방식이다. 국가대표도 고개를 흔들 정도로 악명 높은 훈련이다. 총 쉬지 않고 세 바퀴를 돌면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동안을 아예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돌기 때문에 거의 뭐 끝나고 나면 거의 뭐 방은 초죽음이지. 양말까지 다 젖으니까. 자, 들어, 기구 들어! 그냥 들고 있기도 힘든 무게를 순간적으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정확히 1분간이다. 1분을 채우면 이제 다시 다음 코스로 이동. 휴식은 없다. 서킷 트레이닝은 강도 높은 기구 훈련과 러닝을 교차로 반복하는데 러닝 역시 속도가 매우 빠르다. 러닝이 끝나면 바로 다음 코스로 이동. 이번에는 윗몸 일으키기. 머리 뒤에 2, 30kg씩 나가는 쇠를 대고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지치고 만다. 러닝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기 때문에 이때 체력의 리듬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체력은 한계에 달한다. 30분쯤 지났을까? 선수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지옥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까? 지켜보는 왕기춘의 얼굴이 편치가 않다. 지금 항상 운동해야 될 때잖아. 시합도 얼마 안 돼. 중요한 시기인데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더 하지 못해도 하는 만큼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야. 훈련의 양이 선수의 몸을 결정한다. 부상을 호소하며 쉬어봤자 손해보는 건 선수다. 부상마저도 훈련으로 풀어야 한다. 트레이닝 50분째. 비명의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 동료하는 고함 소리도 함께 커진다. 문득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이 죽음 같은 고통을 견디는가? 첫 바퀴는 1분 20초 안에 들어, 알겠어? 예. 1분 20초, 그 다음에 1분 15초 이렇게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준비! 출발! 새벽 5시 30분, 어김없이 아침 훈련이 시작된다. 자, 3! 양보, 양보! 15! 16! 17! 29! 30! 출발! 출발! 400m 트랙을 1분 20초 내에 뛰어야 한다. 전력 질주다. 늦어, 늦어. 14! 야, 10들 봐, 이거 16! 17! 18! 400m 트랙을 이제 웜업으로 한 7바퀴, 웜업으로 네, 7바퀴 뛰고, 이 400m 인터벌은 약 한 7회에서 10회 정도. 한 바퀴 돌 때마다 체력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시간은 더 단축해야 한다. 보통 강도가 아니다. 10! 11! 12! 13! 15! 14! 준비! 출발! 채 10분도 되지 않아 선수들은 탈진 상태에 이른다. 땀이 비오듯 한다. 전력 질주. 쉬지 않고 7바퀴를 돌았다. 그러나 피부로 느끼는 체력과 기계가 재는 수치는 다른 법. 맥박이 안 올라가 지금. 17박 180개가 지금 안 올라가. 더 올려야 돼 더. 겨우 180개. 겨우 올라간다. 겨우 올라가. 맥박이 올라가야 좋은 거예요? 훈련 부하를 통해 가지고 이 맥박이 많이 올라갔다 하면 그만큼 훈련 강도가 높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기 그 체력에 비해.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강하지 않은 훈련에서 맥박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선수 본인의 어떤 그 심폐지구력 이런 데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네, 출발! 출발!
땀은 연습되지 않는다. 할 때마다 힘들고 할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그러나 땀만큼 정직한 것도 없다. 땀은 배신하지 않으며 흘린 땀의 무게를 체력은 정확히 기억한다. 그것이 훈련의 법칙이다. 아침 훈련이 끝나자마자 오전 훈련, 웨이트 트레이닝에 들어간다. 수십 킬로그램씩 나가는 역기 바벨을 머리 뒤에 대고 있다. 아침 훈련에서 그렇게 힘을 다 빼버려 놓고 이어지는 훈련. 그런데도 감독은 자꾸만 더, 더, 더를 외치고 있다. 50 킬로그램짜리 바벨은 흡사 자석처럼 자꾸만 밑으로 달라붙는데 그걸 끌어붙이고 올리자니 에베레스트 오르기가 이보다 더 어려울까 싶다. 바벨 없이 다시 10개. 이미 기진맥진다. 최후의 힘을 짜서 다시 시도해본다. 끝내 10개씩 두 번, 20개를 채우고서야 다리를 풀어준다. 뭐 이럴 때 무슨 생각나요? 네? 아, 힘들어 죽겠어. 죽겠어요? 짜증나, 짜증나. 죽을 것 같다면서도 흡사 자동인형처럼 다음 훈련을 이어간다. 몇 년 전에마도 요 우리 김주진 씨가 구치기가 아주 약했어요. 아주 눌러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 체력이라든가 이 기술도 좋아지고 체력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살려달라고 하는 판입니다. 다음은 아테네 동메달리스트 최민우. 그도 역시 정해진 개수를 채우고서야 훈련한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된다. 각 선수별로 체력을 분석해 그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시간이다. 선수들 개개인마다 강한 것이 있으면 또 약한 것이 있거든요. 또 뭐 강한 거는 되도록이면 그냥 계속 유지 형태라든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약한 부위 같은 시약적인 부분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좀 더 이렇게 선수들한테 좀 강조를 해서 그쪽으로 훈련을 맞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부력이 좀 딸리는데 그것도 지금 많이 보완돼가지고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 몸에 두 배 가까이를 들죠? 130kg? 예, 그 정도 됩니다. 더 달아야죠. 사실 체력 문제에서 가장 힘든 건 중량급 선수들이다. 중량급은 유럽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포진돼 있다. 그만큼 근본적으로 체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 워낙 뭐 이런 선수는 타고난 자체가 체력적으로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우리 팀은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분 정도 뭐 좀 부족하다고 뭐. 사실 선천적인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유럽에 이런 힘이 좋고 근력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수들을 따라잡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신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가 또 앞서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런 걸로 좀 많이 보완을 하고 있어요. 반면 경량급 선수들은 체력 문제에 관한 한 그다지 밀릴 게 없다. 동양인의 체격 조건에 맞는 체급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선수층도 두터워 실력도 높을 수밖에 없다. 경기를 해보니까요, 힘 차이, 근력 차이는 좀 나는데 근지구력, 힘을 오래 쓰는 건 오히려 저희 나라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장전 가서도 저희가 이기는 거고 이렇게 뭐 2, 3분, 3분 지나면 유럽 선수들은 거의 좀 지친 편인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꾸준한 힘으로. 아침 운동이 시작되는 새벽 5시.
운동장으로 가야 할 선수들이 웬일인지 숙소 앞 좁은 도로에서 달리기를 시작한다. 24, 25.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예, 버스가 저희들이 이제 예약을 해놓은 게 지금 버스에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기다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자체적으로 그냥 훈련을 저희들이 하려고 도로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훈련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산수와도 같다. 하루를 쉬면 내 몸이 먼저 알고, 이틀을 쉬면 상대방 선수가 그것을 안다. 훈련의 양은 속일 수 없다. 운동장에 갈 수 없다 해서 하루 아침 운동을 쉴 수는 없다. 좁은 도로를 오가며 정해진 아침 운동의 양을 코스별로 하나하나 다 채우고 있다. 위험해도 어쩔 수 없다. 차가 지나면 멈췄다 시작하고 또 차가 오면 멈추기를 반복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량이 점점 많아진다 싶을 즈음 다행히 비어있는 주차장 하나를 찾아냈다. 주차장 한켠에서 훈련이 계속된다. 전지훈련 8일째, 올림픽을 꼭 50여일 남겨둔 시점입니다. 거리 4km, 높이 500m, 그 산을 쉬지 않고 단숨에 뛰어 올라야 한다. 이제 내려오지 않게. 비명 한 번씩 지르고 다시 뛰어내려간다. 노장이건 젊은 선수가